안녕하세요. 예쁘게 이 공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12월 9일 토요일 2시에 첼로피아 찬양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. 이번은 저희 컨셉이 찬양 플러스 네 콘서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야 정확한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딱 오실 수 있다 없다가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가 올라갈 거예요. 콘서트에 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오실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저희가 이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찬양과 클래식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연주를 할 거예요. 중간에 또 특별 찬양 순서도 있고 우리 EPD님이 또 함께 합주도 합니다. 토크 콘서트식으로 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즉석에서 소통도 하면서 무척 재밌게 진행이 될 거예요. 여러분들 라이브에서만 EPD와 제가 연주하는 거 보셨죠? 직접 또 보실 수도 있고 즉석에서 또 신청곡도 받고 저희 정말 즐겁게 다양한 레퍼토리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멋진 콘서트가 될 거예요. 이번 콘서트는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. 야외가 아닙니다. 저희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편안하게 콘서트를 관람하실 수 있고요. 이번 콘서트가 또 특별한 거는 찐 클래식 연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.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전악장이 연주될 예정이에요. 2부 순서로 준비하는데요. 이게 아무데서나 들을 수 없는 곡이거든요. 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훌륭한 반주자님과 열심히 준비해서 들려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별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. 오시는 분들께 퀴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. 퀴즈를 맞히시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정해가지고 경품을 나눠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두 손 무겁게 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벌써 세 번째 콘서트입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. 서울 저희 교회에서 했었고요. 두 번째는 저희 농장에서 했었는데 좀 많이 추웠어요. 작년에도 한 11월 달에 EPD님이 지금 막 떨고 계시는데요. 11월 초에 했었습니다. 여기 와서 한 번만 떨어주시면 안 돼요?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추웠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햇볕을 쫙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 이번엔 정말 따뜻한 교회에서 또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가족, 친구분들, 이웃분들 모시고 함께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콘서트인데 3만 명대에 이렇게 세 번째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. 내년에는 4만 명이 돼야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참여 꼭 해주세요. 네,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원래 저희가 이날 저희 교회분들도 많이 초대를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그날 교회 또 다른 행사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교회분들이 못 오신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자리가 빌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지금 자리거든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문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꼭 와주세요. 오실 거죠? 꼭 와주셔야 돼요. 아니 오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더 첼로피아 네 제가 또 이게 되겠죠. 우리 구독자님들 최고 제가 이렇게 또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첼로피아가 좀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려고 오실 거죠? 제가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몇 분이 오실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
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께서 라이브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라이브 방송이 동시에 같이 송출이 될 예정이니까 라이브로도 충분히 같이 보실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경품은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만 기회가 돌아가니까 되도록이면 오시면 너무 좋겠죠? 그러니까 찰로피아 이번 찬양 플러스 콘서트에서는 이제 정통 클래식도 연주가 되잖아요. 그래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함께 오실 수 있는 콘서트거든요. 주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첼로 이제 클래식 공연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어요.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음악의 아름다움 플러스 전도 플러스 3위일체 지렸다. 그럼 여러분들 11월 9일 토요일 2시에 덕산 제일 감리교회에서 우리 같이 만나요. 감사합니다.